네, 박서희 50일 읽기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해볼까요?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Okay. I'm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To Singapore. 하나도 서희 목소리 하나도 excited 되시는 것 같지 않잖아. I'm excited. I'm excited. Oka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여행할 계획이다. 그렇죠. 여행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그렇죠. 싱가포르. 나는 신난다. 나는 신난다 이 말이죠. 두 문장이에요. 여기까지 한 문장. 자, 여기서 서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여기를 얘를 보고 be going to라고 합니다. be 동사 중에 am이 된 거고요. i이기 때문에. 자, be going to 뒤에 travel의 뜻이 뭐니까? 여행하다 라는 하다시가 왔죠. 그렇죠.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얘랑 비교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I'm going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고의 고의 뜻은 가던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오케이. 그거는 to go일 때 네 가지 뜻이지. 됐습니까?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두 가지. 가. 가는 중인 하고 가다는 요렇게 생겼을 때 가다고요. 하다시 가다 이렇게 생겼을 때 하다시 하다시니까 가다고요. 이렇게 하다시 ing 붙이면 뭐 하고 뭐 가는 중인 하고 가는 것이라 했어. 가는 중인 하고 가는 것. 근데 여기서는 나는 가는 것이다야 나는 가는 중이다야 가는 중이다고. 그 다음에 이건 to school의 뜻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죠. 어디로 학교로. 그러니까 요까지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네. 요까지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뒤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얘는 가다란 뜻이 될 수가 없게 된 거야. travel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 하다시 할 계획. 그러니까 가는 중이다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학교가 왔으니까 학교로 가는 중이다가 됐기 때문에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왔는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그러면 너는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where? 그렇죠. where? you. 자, 그 다음에 이게 여섯, 뭔가 궁금할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했으면 그걸 일단 제일 앞에 갖다 놓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하는 게 요 부분이죠. 누가다 부분이 누가다. 나는 여행 갈 계획이다가 누가, 내가, 뭐 여기 하다시니까 여행 갈 계획이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오케이. 자, 봐봐. 얘가 있잖아. 얘가. 비동사.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to are you going to travel이란 말이야. 자, 여기 I am going to travel이라면 그러면 are you going to travel?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니까 I am은 물어보면 are you? I am happy. 난 행복해. happ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are you? 라고 묻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자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자꾸 묻는 거고 이제는 할 때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너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a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라는 말은 어디로고요? I'm going to travel은 나는 여행 갈 계획이던데 너는 여행 갈 계획이니? 비동사로 집어넣어서 묻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이니까 하나 더. 안녕하세요. 여기 나는 신난다 라고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excited의 뜻은 뭐고? 신나는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묻는 말은? how?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are you? 그쵸? 너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됐습니까? How are you? I'm excited. 그래서 어떤 이라고 물었더니 신나는 이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러니까 are you라고 또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to Singapore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너는 어디로 여행할 계획이니?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How are you? 너 어때? 난 신나. 됐습니까? 그래서 난 여행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travel. 어디로? To Singapore. 난 어떻다? I'm excited.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넣어서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오케이, 여기 you are는 안 보여요.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오케이,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You should be careful은. 오케이. 자, 그래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의 뜻은? 너는 좋겠다. 그렇죠. 너는 좋겠다. 그러나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싱가포르에서. 그렇죠. 넌 싱가포르에서는 조심해야 돼. 이러고 있죠. 자, good for you는 상대방이 뭘 잘하거나 또는 부러운 일이 있을 때 good for you, 너 좋겠네. 이 말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묻고 답하기에서는 요렇게만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누가, 네가, 뭐 한다, 조심해야만 한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careful이란 대답 듣고 싶어. careful의 뜻이 뭐예요? 조심스러운 이란 뜻의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조심, 케어풀한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kay, 어떤 시라며? Excited. 무슨 시? 신나는 어떤 시? 어떤 사람? 신나는 사람. Careful. 어떤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조심하는 사람.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거 만들어 보자 말이죠. 내가 어때야만 합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이라고 묻고 싶다면 How should I be? 자,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됐죠. 나는 조심해야만 한다. 아니,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이게 궁금해갖고 케어풀이 어떤 시니까 이렇게 됐어. 그렇지. 묻고 싶으니까 얘가 앞으로 갔어. 그럼 뭐겠어? How should I be? 내가 어때야만 합니까? How should I be? How should I be? 어디서? In Singapo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때야만 하나요? How should I be?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아 참. 그래서 careful이란 앞에 부분 but까지 다 여기까지 다 없다 치고 carefu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그렇죠.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What should I do in Singapore? 너 참 잘 됐구나. Good for you. 그러나 but 넌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e careful. 어디서? In Singapore. 오케이. 자, 여기에 양념시 문장에 대해서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고요? 하다시 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뭐뭐 하다. 응, careful은 조심하다가 아니니까 어떤이니까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 you랑 같이 쓰는 건 you are죠. 근데 왜 are가 아니고 are가 원래 모습인 be가 됐냐면 양념씨를 쓰는 대신에 모든 하다시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고 am is are의 원래 모습은 뭐다? be 동사다. 그래서 am is are를 보고 be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y? 뜻은 간단하죠. 왜 뒤에 생겼던 말은 뭐게? 왜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why 뒤에 뭐가 생각했어요? Why? Should. 그렇지, 눈치챘구나. Why should I be careful? 그렇죠, 됐습니까? 네. In Singapore까지 넣어주면 완벽해지겠죠. 내가 왜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그렇죠,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different from Korean rules. From Korean rules. 와우. 딱 하나 틀렸어. 고쳐볼게. 오케이, 고쳐볼 거야? 네. 그러면 한번 다시 안 봐도 되겠어? 네. 오케이. 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 규칙들이 오케이, 좋았어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런 뜻이죠. 근데 얘 뜻만 빼놨네. There의 뜻이 뭐죠? 그것? Go there가 뭐죠? 이거예요. 오! 맞았어. 바로 눈치 채고 굿자. 좀 이따 봐요. 거기 가다죠. 그렇죠? 거기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ere의 뜻이 그런 뜻이죠. 또 초등학생들이 뭐 여기에 있는 이 there하고 they하고 there를 구분 안 하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거기에요, 거기에. 얘는 그들은이고 그들은. 얘는 그들의입니다. 그들의.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ere가 거기에잖아. 그렇지, 거기에.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 서희가 새롭게 배울 건 뭐냐면 영어에서 꾸며주는 말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일단 얘가 없다고 생각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some rules there는 there의 뜻이 이 뜻이고요. some rules의 뜻이 are different의 뜻은 아이고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접속사라고 불리는 뭘 갖다 붙이면 because를 붙이면 because가 하는 짓이 뭐라 그랬습니까? 얘를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from Korean rules의 뜻은 이런 뜻이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some rules there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오케이, 자 보세요. Some rules의 뜻은 분명히 Some rules의 뜻은 분명히 이거고요. 그 다음에 there의 뜻은 이 뜻인데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어요. 항상 어떤 시는 앞에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뒤로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there는 뭐 대신 왔는데요. 뭐 대신 왔느냐. 여기 거기에 있는 이란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어디에 있는 몇 가지 규칙이야? 그래서 대여는 뭐 대신 왔냐면요 some rules는 rules인데 어떤 some rules in 이거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 some rules in Singapore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 some rules in Singapore 얘가 먼저 나올 일이 없어요. 우리말에서는. 근데 우리말은 얘가 주인공이니까 먼저 나오고요. 뒤에 어떤 시가 길어져서 이렇게 뒤로 갔습니다. 네. 오케이,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 그러면 여기에 여기까지가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들이잖아. 그치?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지금 싱가포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규칙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규칙? 그렇죠. 근데 그 규칙이 지금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길지만 앞만 길어봤자 뭐 데이 그것들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다르다. They are different. 됐습니까? 그것들 뭐? 그것들 뭐? 이거 됐습니까? 아이고 그 원래대로 가면 이게 they가 뭐 될 수 있다고요? Some 영어로 they가 뭐 될 수 있다고요? Some rules in Singapore. 됐습니까? 자,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뒤로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Why? 맞죠? 내가 왜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be careful? 싱가포르 왜? 라고 물어봤으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됐습니까? 그리고 different는 뜻이 different 뜻이 뭐였어요? 디퍼런트 프롬을 배웠죠. 디퍼런트 프롬 단어 할 때 나왔고요. 디퍼런트 프롬의 뜻이 뭐든가요? 뭐뭐와는 다른 이었습니다. 그럼 디퍼런트의 뜻은 뭐고? 다른 이란 뜻이고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비동사 붙이면 얘가 없으면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니 다르다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앞에다 because를 붙였기 때문에 다자가 떨어지고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인 때문에로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규칙들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규칙들 rules. Yeah, rule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다른을 다르다 만들어 줘야죠. There are 다른 Hey, 두 번째 할 때는 더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할 때 더 잘했어. 다시. Because some rules. 어, 미안. 그래서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Korean rules. Okay. 그러면 이렇게 묻죠.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의 뜻은 What are the rules의 뜻은? 무슨 규칙들? 오케이, 무슨 규칙들인데 이 말이죠. 여기다가 뭐 넣으면 더 좋을까? What are the 어떤 rules? What are the? What are the? 뭐야? What are the?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이런 말 넣으면 더 좋겠죠. What are the different rules는 무슨 뜻이야? 무슨 다른 규칙들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른 규칙들은 무엇이니죠? 그 다른 규칙들은 무엇이니? 그 다른 규칙들은 뭔데?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됐습니까? Okay, the rule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지금 what are they 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문장을 만들었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그 규칙들이 뭔데?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그 다른 규칙들이 뭔데?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Okay, different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뒤에 rules 같은 거 집어넣어서 것 집어넣어서 어떤 것 다른 규칙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different 앞에 뭐 붙여서 be 동사 붙여서 다른을 뭐로 만들어 버린다 다르다로 만들어 버리는 두 가지 방법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 계속해서 don't drink, so,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그렇죠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그렇죠. 원래 여러 개의 문장이 연결된 거니까 일단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생략됐느냐 don't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쓰기 귀찮아서 생략했어요 영어는 이렇게 생략하는 자 반복된 걸 잘 안 써요 자 그러면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 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오케이 끊어읽기 규칙대로 다시 끊어봤습니다 don't drink 탄산음료를 don't drink 마시지 말아라 소다 탄산음료를 소다를 or 또는 don't 먹지 말아라 anything 단어 할 때 단어를 잘해야지 anything anything 서브 아,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탄산음료 마시면 또 안 되고 뭘 먹어도 안 된다는 얘기 싱가포르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don't feed birds 그리고 먹이를 주지 마 새들에게 공원에서는 새들한테 뭐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 아 예. 제가 좀 바빠. 아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살펴가십시오.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준비됐어요? 저요? 너 많이 풀려. 여기에 뭐가 생겼다고요? 돈트가 생겼어요. 그럼 가볼까요? 마시지 마라. 뭘 마시지 말까? 소다. 소다. 또는 or 먹지 마라. Don't까지 넣어서 don't eat. Eat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오케이. 그리고 and 먹이 주지 마라. Feed. 먹이 주라고? Don't feed. 누구한테? Birds. 어디서? In the park. 아, 한 번만 더! 됐습니까? 자, 소희가 지금 이제 유창성이 높진 않아. 알겠습니까? 유창성을 높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시지 마라. Don't drink. 뭘 마시지 말까? 소다. 또는? Or don't 먹지. Don't eat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먹이 주지 마라. And don't eat. 누구한테? Birds. 어디서? 됐습니까? 영어 문장이 이렇게 길어도 조금 끊어읽기로 쭉 생각하면서 하면 다 돼요. 계속해서 Really anything else? 그렇죠. Really? Anything else? 이런 반응하는 거 보니까 얘가 싱가포르가 이렇게 우리나라 법하고 싱가포르의 법이 다르다는 걸 요 반응 보니까 알고 있었던 애야? 몰랐던 애야? 몰랐으니까 Really의 뜻은? 정말? 정말이니? 그리고 Anything else의 뜻은? 그 밖에 다른 됐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밖에 다른 법은 뭐가 있니? 우리나라와 다른 코리안 룰즈하고 디퍼런트한 싱가포르의 룰즈는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또 딴 건 뭐 있어? 이 말이죠. 네. 그 외에 또 뭐가 있겠니? Anything 조금 기다려. 1대1 하기를 됐습니까? 오늘은 하고 가야지. 됐습니까? 네. 예.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이니?
그 밖에 딴 건? Anything else? Okay, 계속해서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됐습니까?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잊지 말아라. 그렇죠, 잊지 말아라. 변기물 내리는 거. 그럼 너는 벌금을 pay가 내다니까 will have to, will have to 단어 할 때 했죠. will have to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윌의 뜻은 뭐고? 에헤이 서희야, 6학년이면 윌의 뜻 정도는 알아야지. 윌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해부터의 뜻은 뭐고? 가지다. 오케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전번에 단어할 때 이게 should하고 같은 뜻이라 했어. 해부터의 뜻은 뭐예요? 해야만 한다. 그러면 할 것이다 하고 해야만 한다를 합치면 무슨 뜻이 튀어나오겠어?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죠. 해야만 할 것이다 하면서 단어한테 배웠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you will have to pay의 뜻은 너는 해야만. 내야만 pay가 내다, 지불하다, 돈을 내다라는 뜻이나 내야만 할 것이다. A fine. 벌금. 됐습니까? 그래서 변기불 안 내리면 벌금 내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한번 얘기해 볼까? 그래서 flush는 뜻이 뭔데? 내리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근데 하다시 앞에 이렇게 to를 붙이면 to school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go to school 할 때 to school. 학교로 go를 붙이면 학교로 간다가 되는 거고요. to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하지만 얘는 to 뒤에 하다시가 왔어요. 그럼 몇 가지 뜻이 된다 했죠? 몇 가지 뜻이 된다 했죠? 그래서 to flush가 순서대로 익히자 했어요. to flush의 첫 번째가 가능한 뜻은 뭐? 오케이, 다른 친구도 이제 다 외웠어. 거의 다. 이제 소희도 다 외워야지. 하다가 to 붙이면 하는 것도 다음번에는 알아야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물 내리기 위하여. 그 다음 하나도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떤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리기 위한 손잡이. 어떤 손잡이? 물 내리기 위한 손잡이. 이건 뭐예요? 물 내리기 위한 손잡이. 어떤 손잡이? 물 내리기 위한 손잡이. 너는 그 줄을 왜 당기니? 물 내리기 위하여. 왜? 물 내리기 위하여. 무엇? 물 내리는 것. 그 다음 왜? 라는 질문에 대한다. 뭐뭐 해서. 다음번에 하다시 앞에 투 붙이는 거 네 가지 순서대로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꼭 외우세요. 선배님, 선생님이 이렇게 돌려드렸습니다. 하다시 앞에 투 붙는 거. 됐습니까?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여기서는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고, 뭐뭐 하는 것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그거 잊지 마세요 하는 거죠.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그러니까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벌금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볼까요? What do you? 오케이. 자, 서희야. 이게 6가지 질문 중에 뭔지는 서희가 참 잘 찾아. 근데 이거 3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할 차례 아니야? 그치? 이게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누가 다 부분이야. 그치? 누가? 네가 뭐한다? 내야만 할 것이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자, 서희야 서희야. Will, can, should, may.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응?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양념씨. 그래. 조동사 양념씨 있는 문장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묻겠어요? What will you have to pay? 이렇게 묻겠죠. 내가 뭘 내야만 하게 될 건데. What will I have to pay? What will I have to pay?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까요? What will I have to pay? 양념씨 문장이야. 오케이. 그래서 a fi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will have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야 되니까 What will I have to pay? What will I have to pay? 뭐라고요? What will I have to pay? What will I have to p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잊지 마시오. Don't forget. Don't forget. 변기에 물 내리는 것. To flush the toilet. 오케이. 넌 내야만 하게 될 거야. We'll have to pay. 무엇을? A pine. Pine이 아니고 소나무 아니고요. Fine. Pine. 오케이. Oh, thank you. Oh, thank you.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유튜브로 선생님이 해설하라는 거 보니까 서희는 되게 꼼꼼하게 잘하더라. 꼼꼼하게 안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선별해갖고 그거 어차피 선생님이 다 만들어놨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서희처럼 열심히 필기 안 하는 친구들은 시험 칠까 그거가지고 어때? 서희는 열심히 필기해서 보내니까 괜찮고 열심히 해. 그냥 막 무슨 유튜브로 있잖아, 뭐 그냥 자기들 시간 날 때 재밌는 거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고민이 있어, 그치?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